휴지 넘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종원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이제 한 골 정도의 오, 네. 어, 네. 아 지금은 선수들의 몸싸움이 조금은 네 격해졌는데요. 네, 일단은... 자 이런 모습은 나오면 안 됩니다. 네, 구대엽 선수도 네 지금 현재 네. 많이 흥분을 해 있는데 자 위험한 태클이 나왔고 그렇죠. 이강현 선수가 곧바로 이제 아 지금은 네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었어요. 지금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퇴장 카드를 제가 봤거든요. 네, 레드카드가... 지금은 가만솔 선수의 우선 태클이 1차적으로 너무나 위험했습니다. 레드카드가 지금 현재 주심 손에 들려있는 상황 아 네 일단은 조금은 상황을 네. 지켜봐야겠어요. 가만솔 선수의 태클이 너무나도 위험했고 네 바로 뒤쪽에서 이제 이강현 선수도 네.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우선 윤민홍 선수가 쓰러져 있고요. 네 가만솔 선수에게는 경고가 주어졌네요. 자 이강현 선수가 가만솔 선수에게 곧바로 터치가 있자마자 구대엽 선수도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렇죠. 선수들이 조금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. 그리고 현재 그라운드 위에는 자 윤민호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괜찮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. 네, 다행히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은 두 팀 선수들이 전반전에 조금 흥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전반전인데 아, 두 팀 모두 조금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오늘 경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부심의 주머니에서 저희가 퇴장 카드를 봤었는데요. 네. 우선 주심은 가만솔 선수에게 경고 카드를 줬고 그 이후적인 부분에서는 카드가 따로 나오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. 네, 네. 일단은 두선 이강현 선수와 조주영 선수도 상황을 조금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심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면에서 네. 발이 조금 높았어요. 그리고 그렇죠. 뒤쪽에서 이강현 선수가 곧바로 이제 손을 먼저 갖다 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감정이 많이 올라오면서 뒤엉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었고 네. 그 과정에서 이제 가만솔 선수에게는 경고가 주어졌고요. 이제는 구대엽 선수와 이강현 선수에게 어떤 이제 징계가 내려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구대엽과 이강현 선수를 부르는 것 같은데요. 이 두 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카드를 받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. 경고 카드가 하나씩 네, 일단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주심이고 네.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선수도 이제 서로가 이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. 어떤 결과로 네, 일단은 두 선수에게 모두 경고가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